안녕하세요, 건프라 게이트입니다. MG G파이터 조립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V작전의 퍼스트 건담, 건캐논, 건탱크가 보이네요. 거대한 사이즈의 G파이터 이미지가 클래식하면서도 우람하게 보입니다. 첫 페이지부터 설명이 많은데요. 정크 파츠는 거의 없이 깔끔하게 모두 사용하네요. 정크는 여기 딱 3개입니다. G파이터는 크게 A파츠, B파츠, 그리고 무장으로 나눠집니다. 컬러 인쇄의 G파이터의 기믹입니다. 프레임이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기믹으로 G아머, G불, G불이지, G스카이, G스카이이지, G건담 스카이까지 변신이 가능합니다. 날개 파츠인데 크기가 크죠? 리퍼랑 비교해보시면 사이즈가 나옵니다. 기계적인 패널 라인도 잘 넣어졌네요. 상하색의 화이트 런너입니다. G파이터의 100분의 1 피규어가 풍성하게 들어있군요. B파이터의 외장 런너입니다. 너무 꼼꼼하게 챙겨준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파츠 분할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와, 이게 다 프레임입니다. 바디 프레임, 버니어, 레일, 엑스트라 피니쉬까지 빠지는 디테일이 없이 꽉꽉 들어있습니다. 페트실과 건신 데칼 있고, 하이퍼 해머의 체인은 분실 주의하세요. 오랜만에 캔 스프레이 도색. 레일 프레임 디테일도 좋지만 금속의 레일이 무거워 처지는 모습까지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G파이터 내부 프레임입니다. 도색하는 빌더님들 그냥 넘어갈 수 없겠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